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백승 아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신목기를 맞이해서 네. 채소를 한번 심어보려 하는데 네. 일단 저희의 이 정원 저희의 이름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배가 아팜. 아팜. 뭔 뜻이죠 이게? 백승 아민 하고 이제 아팜 붙인 건데요. 네, 이렇게 배가 아팜. 배가 아팜. 아, 배가 아팜. 아, 이렇게 말장난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팀에 네. 누가 먼저 이렇게 채소를 심어봤죠? 위시 형이랑 네. 이제 에이든이 심었는데 네. 약간 좀 기울게 심었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세요. 기울었어요. 네. 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보시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채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정석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고 이렇게 이쁘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바로 재밌겠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의 네 개의 팜. 예. 제가 먼저 이걸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꽂아주세요. 저희 농장에 이렇게 자. 꽂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울토마토 먼저 해볼까요? 한번. 네. 방울토마토를 네, 일단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방울토마토는 파야 돼요. 아, 파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삐뚤었어. 네, 여기 보시면은 수직이 안 맞거든요. 피사의 사탄 마냥 저, 네. 저러면 건강하지 못해요. 맞아요. 벌레 있다요. 벌레 있다. 어, 벌레가 너무 많어. 아! 벌레 많다는 건 그만큼 네. 건강한 토지.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 안에 약간 촉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어, 좋아요. 와, 약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 네. 여기 물을 살짝 뿌리고 네. 약간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뿌리에 더 약간 이렇게 영향이 많이 약간 초콜릿처럼 네 초콜릿 마냥 이렇게 조심히 오 됐다 이렇게 다치지 좋아요. 않게 해볼래요? 아니 제가 그냥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넣고 어? 약간 수직 수직을 살려야 되거든요. 수직. 좋아 보셨죠? 이렇게 덮어줍니다. 네, 덮어주세요. 좋아요. 덮어주세요. 튼튼하다고 이렇게 이거 물까지 무럭무럭 잘 수 있도록 네. 야, 아 좋아 해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 오, 이거는 물을 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배산 임수. 어,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최적의 네, 환경 네, 만들고 최적의 환경 네. 만들어주고 약간 기름진 땅. 오, 좋습니다. 아, 저기까지 가겠네요. 그렇네요. 네, 저기까지 바오밥 나무 정도로 키워보고 이제 제 제과 콩나물 네 콩나물? 콩나무 제과 콩나무 제과 콩나무처럼 이제 네. 쭉 올라가서 그럼 아민이가 잭을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와 어 딱 좋습니다. 네, 딱 좋아요. 이거죠? 네 많이 뿌려도 되나? 네 이게 빈부 격차가 심할수록 안 좋기 때문에 네, 골고루 뿌려도. 많이 뿌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슬쩍 스리슬쩍 슬쩍 해주고 바로 불 오! 야 이 불이 조절하기 힘들어요. 물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바질. 바지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좋아요. 이걸로 바지락 칼국수를. 바지락 칼국수. 오! 잘 구웠네요. 제가 좀 이런 네. 수직에 좀 강한 편이라서. 수직이 강하네요. 네. 오, 멋있다. 이렇게 다 뿌렸나요? 네 뿌렸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세 개 다 네. 심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다른 팀들과 차별화를 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라 했으면 이렇게 딱 세 개만 하겠죠? 네. 저희는 이쪽에다 하나씩 더 합시다. 오. 나쁘지 않죠? 네. 나머지 하나. 뭐죠? 봉순합니다. 오. 그리고 산도 만듭시다. 산이 좀 좋아요. 네. 네. 배산 임수 만듭시다. 배산 임수. 배산 임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뭘 하느냐? 깃발을 꽂는 거죠. 어, 좋죠. 네. 풍성해야 보는 맛도 있고 키우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다 못 자라도. 잘한다든지 그런 어 부정적인 아니죠 긍정이 식물 앞에서 부정적인 말하면 식물이 아 맞아요 시들고 이쁜 말만 하면 식물이 이쁘게 잘 자라 어 맞아요 맞아요 이쁜 말만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부터 오 이쁘다 알겠죠? 오 이쁘다 그러면 이제 말끝마다 이쁘다를 붙입시다 오케이 이쁘다 그래요 이쁘다 오케이 이쁘다 네. 일단 여기다 심을게요 이쁘다 알겠습니다 이쁘다 네, 일단 완전 이게 너무 넓어요 이쁘다 약간 봉선하네요 벌써 봉선한 물들인 어, 그런 거 알죠 그 손이잖아요. 벌써 봉선화를. 오. 어 잠시만요. 흙만 덮어주면 돼요. 이제 약간 산을 가. 오이. 이거 바로 불. 다른 팀들과 차별화를 주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솔직히. 일단 뭘 만들 건지 생각을 해야 돼. 뭐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 잘라보자. 일단 잘라보고 생각. 이 정도? 가볍게. 처음은 가볍게.
안 잘리네요. 제가 해볼게요. 네. 잘리는 거 아닌가 이거 원래? 안 잘리네. 안 잘리네. 네, 오케이. 그럼, 이거 바로 포기를 해버리고. 미리 보기. 이 산을 좀 꾸미고 싶어가지고. 오! 잠시만요. 뭐죠? 산을 부수시죠? 아, 부수는 게 아니라. 오! 일단 물을 뿌려서. 오, 약간 터널이 됐네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쓰는 거죠? 기다려보세요. 오! 진이었었다. 잠시만. 저기에 이렇게 돌이 약간 훔쳐옵니다. 네,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서 꽂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어 좋네요. 어 아 좀만 좀만 더 힘 있는 거 힘 있는 거 찾아 힘 있는 거 잘 찾아오겠습니다. 바로 네. 아 어디 잘까요? 오! 오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이 돌로 제가 너무 많은 좀 이상하니까 나무 조명이는 다른 데다가 둡시다. 좋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식목일을 맞이해서 채소를 심어봤어요. 네. 뭐 심었죠 저희가? 방울토마토. 네 방울토마토 그리고 루꼴라 그리고 바질 봉선화. 네 이렇게 네. 네 가지죠. 여름쯤에 이게 다 자라면 네 다 자라면 또 이렇게 네. 풍성해진 모습을 한번 찍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찍어본 네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맞습니다. 이렇게 흙도 오랜만에 만지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막 흙만 찍어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막 흙으로 막 물 묻혀가지고 만들고 그런 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새로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색달랐고 네, 다음 기회에 이런 자리가 또 있게 되다면 또 심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